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지난번 가방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제가 정말 자주 신는 슈즈 제품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발 가짓수가 꽤 많아서 오늘은 발레리나 플랫슈즈, 로퍼 등 굽이 높지 않은 아이템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235에서 240 사이즈 신고요.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 7mm가 더 커서 보통 큰 발에 맞추어 신발을 사기 때문에 부츠나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은 245까지 신어요. 발볼은 보통 발등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제 사이즈 참고하셔서 신발 고를 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로 샤넬의 발레리나 플랫슈즈입니다. 샤넬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보통 많은 분들은 유럽 여행을 갈 때 구매하시거나 국내 백화점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저 역시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고 처음에 명동 갔을 때 제 사이즈가 품절이어서 잠실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샤넬 플랫슈즈 하면 딱 떠오르는 베이지 블랙 컬러의 제품이에요. 앞코 부분에 심플한 샤넬 로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신발은 개인적으로 봄에 연청 데님 입고 맨발로 신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물론 겨울에도 검정 스타킹 신고 신어도 되는데 그렇게는 거의 신지 않았어요. 사이즈는 36C, 23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 사이즈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 그때 240 사이즈를 안 샀는지 너무 후회가 되는데 왼쪽 발이 타이트해서 오래 신으면 살짝 아프더라고요. 착화감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더울 때 신으면 땀도 잘 차고요. 부드러운 가죽 소재가 아니라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거의 3년 정도 신다 보니 많이 길들여져서 결혼식 갈 때나 행사 갈 때 종종 챙겨 신는 편입니다. 이번에 샤넬 로퍼도 신상으로 나왔던데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대학 시절부터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로저 비비에의 트롬펫 레더 발레 플랫이에요. 꼭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었던 제품이라 배송 오자마자 탄성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네요. 진한 초콜릿 색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 페이턴트 소재로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한 제품이에요. 전면부 로저 비비에만의 사각 오나먼트가 너무나도 블링블링한 제품입니다. 보통 로저 비비에는 아예 굽이 없는 제품 2.5cm, 4.5cm, 7cm로 굽이 나뉘고요.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모델은 4.5cm 제품인데 코디에 살짝 제약이 있을까봐 2.5cm짜리 굽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이즈는 EU37이고요. 로저 비비의 플랫슈즈는 사이즈가 크게 나온다는 후기가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이 페이턴트 시리즈는 가죽이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아서 발볼이 좁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타이트하더라고요. 이 트롬펫 페이턴트 시리즈는 정 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드려요. 역시 맨발에 슬랙스나 청바지와 함께해도 좋고요. 겨울철 코트에 원피스 입고 검정 스타킹과 함께 매치하시면 진짜 고급스럽고 우아합니다. 사실 로저 비비에가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비싸기만 하고 엄청 불편하다고 해서 되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편했어요. 다를 때까지 열심히 신을 거예요. 보통 로저 비비에는 마이테레사에서 직구를 많이 하고요. 정가로 사시는 것보다 세일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페토 플랫슈즈 3종 보여드릴 거예요. 블랙, 베이지, 레드 이렇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페토는 플랫슈즈 입문용으로 많이들 시작하는 제품이에요. 발레슈즈에서 시작된 브랜드라 착화감도 좋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데일리 슈즈로도 딱입니다. 지지, 샬롯 등 옥스포드 슈즈도 유명하고요. 마에스트로, 마이클 등 로퍼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산드리움, 까미유 등 플랫슈즈 라인이죠. 먼저 블랙 페이턴트 까미유는 제 첫 브랜드 플랫슈즈라 아주 의미가 있어요. 까미유는 굽이 3cm라 완전 굽이 없는 플랫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블랙 컬러라 예전에 취준생 시절 면접 볼 때도 자주 신고 다녔고 너무 캐주얼한 룩 아니면 모든 룩에 다 잘 어울려서 직장인분들 하나 소장하시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베이지 레더 소재의 까미유는 예전에 프랑스 라발레 빌리지에서 구매했고요. 핑크, 그레이빛이 나는 오묘한 베이지 컬러라 색감이 독특해서 바로 결제했던 제품이에요. 베이지랑 블랙 모두 사이즈는 38로 선택했고 보통 2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발은 살짝 낙낙한 감이 있는데 왼발은 아주 편안하게 잘 맞았습니다. 세련되면서 단정하게 코디하고 싶다면 네페토 까미유 추천할게요.
그리고 아주 새빨간 플래시즈는 산드리옹이라는 모델이고요. 레페토 하면 딱 생각나는 아이코닉 제품입니다. 페이턴트와 레더 소재가 있는데 저는 레더 소재로 선택했고요. 굽 높이는 1cm입니다. 레드보다는 비비드한 다홍 색상이라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요. 화이트 셔츠에 데님 팬츠 그리고 이 플랫슈즈로 마무리하면 상큼한 코디 완성입니다. 새빨간 플랫슈즈는 은근 손이 자주 가는 거 아시죠? 진짜 매일같이 신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37.5, 즉 235 사이즈로 선택했는데 오래 신으면 왼쪽이 살짝 낍니다. 저는 무조건 245로 선택해야 하나 봐요. 근데 레페토의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안감이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염과 이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마시모두띠의 브라운 로퍼예요. 마시모두띠는 자라랑 같은 회사에 속해 있고 자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잘 되는 스파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꽤 합리적이고 소재도 좋고 디자인도 심플 그리고 우아해서 아마 2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스파 브랜드 슈즈나 가방은 너무 유행을 많이 타고 가격만 싸고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아 피하는 편이었는데 마시모두띠는 조금 달랐어요. 꼭 마시모두띠 매장이나 온라인몰 가보세요. 아마 눈 돌아가실 겁니다. 이 로퍼는 3년 전에 매장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지금 동일한 제품은 없을 거예요. 빈티지함이 물씬 풍기는 밝은 브라운 색상에 골드 서클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이고요. 가죽 소재의 로퍼이다 보니 처음에 몇 번 신을 때는 조금 불편했지만 제 발 사이즈에 맞게 늘어나 맞춰지다 보니 이제는 실내화만큼이나 편하게 잘 신고 다녀요. 사이즈는 역시나 240, 37로 선택했고요. 사계절 내내 너무 잘 신고 다녔고 양말이나 스타킹과 함께 맨발에도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가성비 좋은 로퍼나 슈즈 찾으신다면 마시모두띠로 고고! 일곱 번째는 코아그먼트의 턱시도 로퍼입니다. 이름도 진짜 너무 잘 짓지 않았나요? 저 이런 옥스포드 슈즈 진짜 좋아라 하는데 코아그먼트에서 이번 봄 프리오더할 때 구매한 제품이에요. 기존의 둥근 옥스포드 로퍼의 클래식함 그리고 코아그먼트만의 사각코로 제작되어 매니쉬함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남성 슈즈 같은 느낌이 강해서 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앞코는 페이턴트 소재라 더 유니크하고 입구 쪽 커팅 디자인이 아주 예술입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코디에 정말 잘 어울려서 구매 후에 진짜 열심히 신고 다녔고요. 슬링백 디자인도 나왔는데 저는 겨울에도 신고 싶어서 로퍼로 선택했습니다. 슬링백도 독특해요. 옥스포드 로퍼를 슬링백으로 디자인할 생각을 하다니 진짜 디자이너분들 리스펙합니다. 저는 도톰한 양말과도 신고 싶어서 넉넉하게 사이즈는 245로 선택했고 아주 편안하게 맞았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사이즈가 훨씬 낫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검정 스타킹과 함께 매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논더레스의 브라운 옥스포드 슈즈예요. 2년 넘게 가을 겨울 시즌마다 너무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굽 2cm로 진짜 편하고 끈으로 사이즈를 살짝 조절할 수 있어요. 지난 유럽 여행 때도 들고 가서 멋지게 스타일링한 제품입니다. 스웨이드와 가죽 소재로 제작되었고 펀칭 디테일이 있는 브로그 슈즈로 매니시한 매력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유럽과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제품이랄까요? 사이즈는 240으로 선택을 했고 역시 착화감도 너무너무 편합니다. 논더레스는 제가 아는 국내 슈즈 디자이너 브랜드 탑3 안에 들어요. 그만큼 편하고 멋진 디자인의 슈즈들이 정말 많습니다. 빈티지 레트로 감성의 코디에도 잘 어울리고 도톰한 삭스와 귀엽게 코디하셔도 좋습니다. 수트 셋업과 함께 매니쉬하고 멋스럽게 코디하셔도 좋고요. 정말 가을 겨울 시즌 뽕 빠지게 신었던 슈즈 중 하나예요. 다양한 플랫슈즈 로퍼와 함께한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들이라 더 신나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네요. 사이즈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운동화, 부츠 컬렉션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